자, 간다. 잘 봐. 쌤이 결국에는 해주고 싶은 말은 요거. 결국엔 공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너희가 좀 고민을 해야 돼. 알겠지? 요게 엄청 제일 중요하고, 선생님이 공부하면서 느꼈었던 것들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 결국에는, 매번 얘기했지만, 공부는 자신을 성장시키고 뭐 시킬 수 있다 그랬어.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 됐지? 그러면 봐봐. 내가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쌤 스스로를 변화시켰다고 보는 게 뭐였냐면, 애초에 무슨 선수였습니까? 운동선수였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나는 성장보다 더 중요했던 건 사실은 변화야. 알겠죠? 그래서 그 공부 못하는데 막확 미친 듯이 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변화를 시켰어야 되는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게 가난이었단 말이야. 요게. 알겠어? 그래서 쌤은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힘들었어. 왜냐면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27살에 공부할 때까지 집에 화장실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에 화장실이 없는 삶이라는 게 보통 삶이 아니야. 이게 엄청 힘들었어. 근데 이게 화장실이 없는 삶을 몇 살부터 시작했냐면 13살? 14살부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하셨던 게 뭐냐면 1년만 여기서 살자. 나 1년만 여기서 살자. 이거였거든, 이게. 근데 그게 정확하게 12, 3년을 살았어. 그런 삶을. 내가 처음 살았던 집이 얘기했지만 단칸방 딱 하나인데 그냥 방 하나야. 아무것도 없어. 방 하나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밥 먹으려면.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주방이 없어. 그리고 당연히 뭐가 없어. 화장실이 없지. 그럼 인생 살려면 의식주가 중요한데 식을 못 해. 그 나는 그래서 애들아 의식주라고 하잖아. 근데 나는 이게 사실은 주도 주다워야 돼. 화장실을 못 가는 게 쌤이 가장 힘든 삶이었어. 그래서 우리 아빠가 여기다가 이렇게 천막을 쳐줬다가니까 이렇게 천막을. 천막을 쳐주고 여기서 엄마가 이제 부엌에서 밥하고 우리가 여기서 씻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제 화장실을 못 가니까 화장실 이렇게 걸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 화장실이라고 이렇게. 이게 좋았겠니, 화장실이? 안 좋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화장실이 이제 밤에,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쉬 말이면. 답이 없어. 너무 무서워. 그리고 이 여기 있는 화장실이 불이 많았겠니? 어두운 골목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최악인 게 뭐냐면 이 동네에 쥐가 많았다고. 이게 쥐가 들어와요, 이렇게. 천막이니까. 왜 들어온다, 이거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자고 있으면 주방에서 찍찍 소리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잠을 못 자. 이게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이 삶이. 중학교 때. 그래서 내가 여기를 중3까지 살았어. 중3까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사춘기잖아. 그러니까 쌤은 그래서 사춘기가 없다니까. 내가 그래서 엄마랑 어느 정도로 친하냐면 지금도 집에서 빨개 벗고 있어. 엄마만 있어도. 왜냐면 이때 빨개 벗고 있지 않으면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내 방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요때 이 쥐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쥐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찍찍거리고 얘네가 불이 꺼지면 계속 찍찍거려. 이게 어마어마해. 찍찍찍찍이 그냥이야. 근데 한 마리만 들어오면 되는데 이 두세 마리가 들어와요, 꼭. 그러면 지들끼리 또 안에서 싸워요. 그러면 여기서 싸우고 있으면 이제 누가 등장해? 그럼. 그러면 니네 자고 있는데 고양이가 야옹 야옹 이렇게 올것 같니? 고양이가 진짜 그 야생 고양이들 소리를 들으면 애기 울음소리랑 똑같아. 난 그래서 고양이를 진짜 극혐해. 집에서 고양이 키우지. 아, 물론 애묘는 좋아하는데 어우 나는 얘가 밤새 울어 앞에서. 그리고 여기를 계속 긁어. 냄새 맡았다 이거야. 계속 긁어 밤새. 그러면 미쳐. 그러면 이제 이걸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쥐 트랩을 놓는단 말이야. 쥐 덫을. 그러면 자고 있으면 이렇게 오징어 같은 거 올려놔. 쥐포 같은 거. 자고 있잖아. 착 소리가 나. 잡힌 거야. 착 소리가 나. 그러면 그때부터 애들이 소리를 질러, 얘네가. 쥐 소리 지르는 거 들어봤어? 그거 못 잊어. 뭐야? 이 소리가 있어. 실제로. 그러면 소리 듣기 싫잖아. 그럼 아빠가 가서 이렇게 자꾸 버려. 실제로 쌤이, 이거를
이게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내 변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던 이유는 여기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못 했던 거고. 근데 마음 먹고 외고 간다고 까불었다가 무시당했을 때 공부를 시작할 때가 요 장소야. 요게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공부했었던 이유야. 그러니까 나는 요 가난이 엄청 싫었어. 근데 어릴 때는 철없으니까 이 가난이 그냥 뭐 불편하네 하고 노는 거야. 그냥. 놀고 그냥 살았던 거지. 근데 이때 내가 아,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삶을 바뀔 수 있구나.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은 안 해봤지. 그냥 단순히 무시당하니까 이 무시를 이겨낼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이사 간게 반지하야. 반지하야. 얘는 1층이었어, 그래도. 근데 반지하 갔는데 집에 화장실이 있대. 너무 좋아. 영화 기생충 봤지? 그거 내 이야기, 내 이야기야. 아,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 말고. 사기치는 말고. 그 반지하 살아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놀고 있으면 막 사람들 지나다니잖아. 그거 내 이야기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돌아다니면 술 먹은 아저씨들이 꼭 오줌을 싸. 담인 줄 알고. 그럼 그 오줌이 집으로, 와. 정말 죽이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아, 진짜야. 그래가지고 이 반지하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생충 보면 애들이 와이파이 얻으려고 화장실 들어가지. 근데 화장실이 밑에 있니, 위에 있니? 위에 있잖아. 그게 왜냐면 수압이 내려가야 돼서 그래. 변기가 안 내려가. 지하에 있으면. 올려놓고 변기를 내려야 돼. 그래서 화장실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럼 머리를 쪄요. 이러고 씻어야 돼. 근데 내 동생 키가 188이란 말이야. 걔는 맨날 쪘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전등이 있잖아. 전등을 깼어, 머리로. 가다 오, 이렇게 깨진 거야, 이렇게. 이제 여기 살다가 다시 이제 화장실이 없는 집으로 갔지. 근데 이때 내가 고1이었거든? 고3까지? 이때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거야. 죽을 듯이 공부했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부를 잘하면 애들이 집이 가난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 그게 웃겨. 공부를 잘하잖아? 그러면 부자인 줄 알아. 학원 열심히 다니니까. 근데 나는 정말 가난해. 이때, 그래서 이때 우리 집이 최악이었어. 최악이었어. 그래갖고 엄마가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학교 가서 설명회 같은 거막 다니고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친해지잖아. 근데 얘네는 다 강남 사는 애들이니까 다 부자였단 말이야. 다 부자였어. 근데 나만 반지하잖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집을 놀러 가는데 우리 집은 사람들이 못 왔어. 엄마가 안 불렀어. 다 거짓말했어. 아, 집에 시아버지가 계세요. 뭘 시아버지가 계세요? 아빠는 연락 안 되는데. 요거였거든. 실제 할아버지가 잠깐 오셨었어. 치매 걸리셔가지고 갈 데가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야. 왜갈 데가 없어? 우리 아빠가 삼남매인데.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야. 학교 갔다 왔는데 반지하 하는데 할아버지가 계셔. 나 고3 때인데 치매 걸린 노인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참 내가 할 말은 많다만 어찌됐든. 그래서 할아버지가 잠깐 계시다가 이제 요양원으로 가셨는데 어찌됐든 요때 이제 엄마가 많이 아팠지. 이게 지하에 있으면 반지하에 있으면 안 좋은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잠을 자도 머리가 띵해. 그래서 이때 엄마가 많이 아팠어. 어찌됐든 요 삶이야. 쌤이 요거를 이겨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인스타 안 하는데 인스타 한두 개씩 올릴 때요 집을 가봤어. 요 집을 작년에 가봤어. 가서 보니까 요 반지하 집이 사라졌어. 주차장으로 메꿔졌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갔는데 없어. 메꿨어. 주차 한 자리를 위한 주차장으로 바뀌었어. 그거 보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났겠니? 어떻게 여기서 살았을까? 이 생각. 요 집은 그대로 있어. 근데 뒤에가 깨끗해졌어. 재정비했어. 그래서 빌라들이 많이 생겼어. 좋은 빌라들이. 그래서 깔끔해졌어, 뒤에가. 그러니까 쥐가 없겠더라, 보니까. 쥐는 없겠더라. 근데 내가 가던 화장실, 내가 살던 집은 그대로 있어. 여기는 내가 아직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쌤이 이때 그래서 엄마 도와드린다고 묵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도토리묵, 청포묵.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단다. 안 먹는단다. 이때 우리 엄마가 뭘 만들었어? 떡을 만들었다. 떡을. 그럼 내가 떡을 같이 만들었단다. 그래서 나는 묵이랑 떡을 먹으면 안 된다.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그래서 안 먹는단다. 가끔씩 애들 나 불쌍해갖고 밥못 먹으니까 선생님 하면서 떡 갖고 와. 그럼 내가 우리 앞나안 먹어 이럴 순 없잖아. 그럼 보는 앞에서 먹어. 그럼 먹으면 이미 다 느껴져. 아 이게 배합이 어떻게 됐구나. 했단다. 이거야 이거. 그리고 마지막에 26살까지 살 때도 화장실이 없었지. 이게 내 정말 안타까운 삶이었어. 그리고 27살에 공부해서 대학을 가니까 송도를 갔는데 기숙사가 너무 좋아. 연대 가면 보세요. 2인실 가잖아. 침대가 두 개가 있어. 화장실이 두 개가 있어. 여기는 샤워하는 공간, 여기는 쉬야하는 공간. 그리고 여기 앞에 세면대. 씻을 데가 젠장 두 군데가 있어. 그래서 내가 내 룸메가 내가 27살 내 룸메가 19살이었거든. 아, 28대? 그래서 갔을 때얘 조기 졸업해가지고 형이라고 안 해. 몇 살이야? 이러는 거야. 기분 좋아가지고 28인데 고고 그래서 대학원생이세요? 1학년인데 막 이랬어. 근데 내가 너무 좋아서 샤워를 5번씩 했단 말이야. 왜 얘가 물어보면 형왜 이렇게 샤워를 많이 해요? 많이 씻어야 돼. 늙으면 나처럼 돼. 내가 그래서 내가 샤워를 5번씩 하는 걸 가르쳤어. 근데 실제 5번씩 해서 얘는 형 말이 최고니까. 알겠어? 그리고 나서 쌤이 송도 지내고 나서 이제 2학년 되면서부터 이제 뭐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빠가 조금씩 풀리고 엄마가 조금씩 풀리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화장실이 생긴 거고. 그래서 지금은 집에 화장실이 두 개나 있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건 씻을 때안 추워. 너무 행복해. 겨울에 씻잖아. 이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 너무 추우니까 뜨거운 물을 틀어. 뜨거운 물도 나오겠니? 온수기 설치해야 돼. 뜨거운 물 틀으면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 수증기가 생기잖아. 그 수증기가 생기면 조금이라도 더울까 봐. 틀어놓고 5분에서 10분 틀어놓고 가서 씻었단 말이야. 물론 안 뜨거워. 근데 그 느낌이라도 받으려고. 여기 화장실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어떻게 씻었을 것 같아? 집 앞에 구민회관이 있는데 구민회관에서 헬스장이 있었어. 한 달에 3만 원이야. 그럼 하루에 씻는데 얼마야? 한 달에 3만 원이니까 하루에 얼마 내면 돼? 그렇지. 남는 장사야. 그래서 가서 씻었어. 5분 걸어가면 있어. 그러니까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야. 얘는 와서 운동 안 하고 씻고만 가니까. 그러니까 의심하더라고. 너뭐 하는 애냐고. 그래서 제가 힘들어가지고 잠깐 씻으러 왔어요. 이러면서 씻고 갔거든. 이게 내가 27살까지 살던 모습이야. 그러니까 공부는 나는 그래서 이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공부를 미친 듯이 한 거고. 알겠죠? 근데 쌤이 뭐야 우연찮게 한번 얘기했지만 너희는 이것만 하면 돼. 나처럼 가난한 애 없잖아. 무슨 알겠어? 나처럼 가난한 애 없잖아. 그러면 나는 니네는 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린 거야. 얘 있잖아. 화장실 두개 있는 것만으로도 아직도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너는 화장실 두개 있잖아. 집에. 거의 다 있잖아. 요즘 화장실 두개 만드는 게 필수니까. 그러면 대부분 아니 하나만 있어도 젠장 있잖아. 그러면 안 변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게 아니야. 너희는 뭐만 시키면 돼. 그래서 너희는 잘될 거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는 보면 결국에는 너희는 이게 내재화가 돼 있는 애들인 거야. 그러면 요 내재화가 돼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를 거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알겠지? 그러니까. 개인마다 각자의 상황들이 있고 각자의 환경들이 있을 텐데 그 환경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알겠지? 공부하면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있고 공부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성장하면 모든 걸다 바꿔낼 수 있어. 그게 엄청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나는 요럴 때는 작은 일 하나만 터져도 그러니까 뭐가 딱 집이 틀어지잖아.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휘청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내가 변했기 때문에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휘청하지를 않아. 내가 해결하면 되거든. 그 힘이 나한테는 필요했던 거야, 20대 때. 그게 8년이 필요했던 거야. 선생님은. 알겠죠? 니네는 그게 아닐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하셔서 멋지게 성장하세요, 공부할 때.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뭐 하냐면, 성장을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혹여나, 나만큼 가난하진 않아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요즘 너무 많거든? 상담하다 보면 선생님 엄마가 우리 집이 어려워졌대요. 야, 아빠가 1,000만 원 벌다가 200 벌면 어려워지는 거야.
무슨 얘기했어? 아니 그건 당연한 거야. 왜냐면 1,000만 원에 맞춰 살다가 200만 벌면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니네 그거 알아? 절대로 어려워지면 학원을 못 보내. 절대적으로 빈곤이 되면 학원을 못 보내. 나를 못 보냈다니까? 내 동생을 못 보냈어. 내 동생은 학원 한 군데 못 갔어. 진짜로. 그러다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부터 갔지. 못가 학원. 그러니까 너희는 학원을 보내주고 인강을 듣게 해주잖아. 그러면 아닌 거야, 그 정도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 그리고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만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멋지게 크면 돼. 알겠어? 오케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해됐니? 됐지? 응.